와, 이렇게까지 온돌한 전력이 떨어진다고? 너무 쾌적한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번에 화이트 PC 빌드 이후에 회사에 놀러오고 회의 때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갖고 싶다고 난리예요. 예쁜 ITX 빌드는 사람들이 이걸 PC라고 인식을 안 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예쁘다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행히 보자마자 다들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웨어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양에 영향을 미치는 하드웨어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래픽카드만 변경이 있었죠. 완벽한 화이트 빌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ASUS ROG Strix RTX 4080 화이트 에디션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오늘은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한 언더볼팅부터 최근 이 PC를 거의 전세 내듯이 사용하고 있는 고나고님을 위해서 디아블로4를 위한 최적화 셋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가 바뀌었으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아트 RTX 4070 Ti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포트로얄 점수만 비교해봤습니다. 당시에 언더볼팅 전 포트로얄 스코어가 13,583점, 그리고 언더볼팅 후에는 13,242점으로 확인했었는데요. 이번에 교체한 4080은 언더볼팅 전에 스코어를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18,116점이 나왔습니다. 빌드 구성이 ITX에서 ATX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언더볼팅 전 기준으로 봐도 약 33%가 넘는 수준의 성능 차이가 나죠. 언더볼팅부터 해야죠. 지난번에 4070Ti 언더볼팅 하면서 진짜 마음의 평온을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4000번 때는 뭔가 세팅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언더볼팅 효율이 너무 좋아서 하기 전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의 목표는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성능 하락 허용치는 5% 내로 잡고 그래픽카드가 버텨주는 만큼 전력 효율성을 달성해보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혹시 언더볼팅에 대한 개념과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4070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약 10번 정도의 테스트로 생각보다 쉽게 안정화 값을 찾았는데요. 결과적으로 900mV, 2640MHz의 메모리 클럭은 1000MHz를 더 줬습니다. 언더볼팅 전후를 비교해보면 GPU 클럭이 기본 2865MHz, 언더볼팅한 후는 2625MHz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때 온도는 각각 60도 전후와 53도 내외로 약 6에서 7도 정도 차이가 나요. 대박인 게 이때 전력 소모는 90W에서 최대 100W까지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때 순정 스코어는 18,116점, 언더볼팅 후는 17,294점으로 스코어상 4.53% 하락했습니다. 전력을 더 낮춰볼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애초에 목표했던 5% 내로 맞추고 싶었고 줄어든 전력 소모량을 보면 뭐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전에 프로아트 4070Ti가 생긴 게 정말 딱 제 취향이긴 했었고 그런데 길이도 작고 펜 구경도 작아서 완전히 성능 최우선 그래픽카드 세팅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화이트 때문에 고른 게 컸지만 3슬롯에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만 설계된 4080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체감 성능의 변화가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 PC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단연 고나고님입니다. 요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디아블로4를 엄청나게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UMPC로 하는데 사무실에서는 조금 더 시원하게 여기서 하라고 했어요. 디아블로4를 쾌적하게 플레이하는 사람도 쾌적하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편집자도 쾌적하고 모두가 쾌적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디아블로4 4K 게이밍을 얼마나 소화해냈는지 봤습니다. 해상도 4K에 최고 주사율도 400까지 풀어놨고 수직 동기와 DLSS 전부 끄고 매우 높은 설정으로 4080 4K 깡 성능을 봤어요. 평균 120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 시에는 뭐 110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 240W에 온도 52도에서 3도로 벤치마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DLSS만 활성화해보겠습니다. DLSS 화질 저하가 심하고 좀 어색하게 끊기는 느낌도 싫다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DLSS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쿼터뷰 방식의 디아블로가 뭐 시야가 좀 넓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DLSS 설정이 낮은 해상도보다 높은 해상도에서 더 화질 저하 없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한 점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플레이 장면을 나란히 봤을 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죠. 4K 체급이 된다면 저는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때 프레임은 전투 중에 170프레임 정도로 대략 50% 정도의 프레임 향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온도는 50에서 51도로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전력 소모는 210W 초반으로 약 30W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PC는 LG 올레드 42인치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사율이 120Hz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주사율을 굳이 그래픽카드가 수고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죠. 수직 동기화를 켜주면 되는데요. DLSS 사용 시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아블로4의 최대 포어그라운드 FPS를 120프레임을 제한을 걸었습니다. GPU 사용률이 60% 전후로 뚝 떨어지면서 온도는 45도, 전력은 155W 전후로 떨어졌어요. 이쯤 되니까 이 큰 PC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디아블로를 4K로 돌리고 있는 중인데도 진짜 옆에 있어도 아이들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없어요. 여기에 사실 옵션 타협을 더 해볼까 해서 어차피 티가 잘 안 나는 그림자와 안부 디테일, 안개 효과 등을 빼봤는데 온도는 42도, 전력 소모는 150W 전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차이가 아니라서 명암비 좋은 올레드 모니터를 쓰는 덕을 좀 보려고 옵션 타협은 굳이 안 하고 쓰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도 대만족,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소음과 열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대만족, 이렇게 세팅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모두가 대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4080이 4K 깡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게임에 최적화시키고 모니터에 최적화시키면서 저같이 사무실에서 일과 중에 게임을 해야 되고 소음을 줄이는 게 중요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하드웨어 리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화이트 컬러만 리뷰를 하고 싶어졌어요. 어떡하죠? 뭐 일단 힘들게 조립하고 세팅값도 찾아왔으니까 재밌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역시 그래픽카드는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뭔가 사람의 욕심은 진짜 끝도 없다.